우리 본격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기독교의 자유의 헌장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마틴 루트가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나의 아내라고 그 마틴 루터가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아내라는 것은 내가 가까이 두고 언제나 들여다볼 때마다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반대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죠?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노예적인 삶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뭐 그런 개념도 없고요. 그런 뭐 삶을 사는 사람도 없죠. 근데 이전에는 이 노예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항상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사실은 내가 주님의 노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그 모든 그 뭡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한 70%가 다 노예 출신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뜻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그 노예가 아니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 자유라고 할때 반대적으로 나오는 노예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노예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자가 됐지만 그 이전에 자기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율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에 갇혀서 노예적인 삶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은 항상 그 서신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얻게 되는 그 자유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자기가 이전에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죠. 일생을 자기가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주의의 노예로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참된 자유자로 살아갔던 그 바울이 자기가 이제 소아시아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제 강좌를 할때 여러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그 교회들을 세울 때 유대교 교회들을 세웠겠습니까? 자기가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열심 당원으로 있던 그 구약에 매여 있던 율법에 매여 있던 그런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참된 그 복음의 해방을 누리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바울 서신,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바울의 고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참 자유자로 세웠던 그 갈라디아 교회가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자기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고통의 시간, 고통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두 가지로부터 먼저 개론적으로 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자유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자유. 그것이 어떤 의무로서 혹은 내가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과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참된 자유, 어떤 자유죠? 주님을 정말 자녀로서 섬기는 그 자유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적으로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지금 당신은 죄에 갇혀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당신이 지금 죄에 갇혀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언약의 상속자와 자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율법에 매여 종로를 타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선행으로 선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여러 가지 여러분 신앙의 어떤 의무감 가운데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지금 새롭게 발견한 이 참된 자유에서 힘을 끌어내는 방법, 그 힘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율법과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당신은 정말 그 참된 힘을 이 자유로부터 끌어내고 있는가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이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저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신자는 여러분이 뭐 갈라디아서를 바로 피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1장 1절을 갈라디아서는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이미 밝혔으니까 이 갈라디아서 서신은 편지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맞겠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보라 나 바울, 그죠? 그러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6장 11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이해가 필요한데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간혹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는 거는요, 지금 이 편지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강좌 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서신을 보내고 편지를 쓰는 것은 굉장히 비싼 일입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필사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쓰는 사람을 두죠.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옆에 뒀던 필사자가 이제 디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도가 이렇게 쓰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딱 받았을 때 이거 사도 바울 편지 아니야.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글씨체가 사도 바울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필사자가 쓰는데 그 중간에 자기가 이게 내가 쓴 편지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는 거는 이제 필사자가 막 쓰는데 중간에 자기 글씨체를 넣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필사자가 썼지만 사실은 내가 쓴 거야. 내가 지금 불러줘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왜 저자가 중요하냐면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했을 때 이 갈라디아서의 그 주제가 그 뭡니까? 전체 그 맥락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그리고 또 복음의 진술을 말해 주는 그 로마서와 같은 그 맥락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로마서나 다른 어떤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의 그 전체의 분위기와 맥락에서 크게 틀려지지 않는다라는 것.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이 요즘은요,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봐왔던 그 접근 방식하고 조금 다른 이제 제3의 어떤 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 때문에 인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갈라디아서를 보는 시점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거는 이제 그 전통적인 그 부분인데요. 시점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율법과 복음, 그리고 행위와 믿음의 어떤 그 대조를 이제 드러내는 이제 서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그런 어떤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조금 다르게 봐요.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하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오늘 강좌의 메인 텍스트로 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는 그 시각, 그 시점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자는 누구라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대조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과 유대교의 신봉자였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배경과 그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 이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쓸때 어떤 자기의 확신과 그리고 또 자기의 경험에서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자기의 어떤 그 옛날 그 유대교에 매여 있을 때의 그 모습들을 설명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자, 그냥 쭉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일단 유대인이죠.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출생적으로나 그는 완전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그걸 맛보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것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길리기아 다소가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이 출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히는 장면이 있어요. 잡혔을 때 이제 자기에게 이제 말할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나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다소를 소읍이 아닌 다소성의 시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그냥 촌구석에 어디 유대 촌구석에서 그냥 그 뭡니까 유대교 중심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에서 지금 막 정세가 돌아가고 그런 걸 전혀 맛보지 않은 저 어디 지방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소읍이 아니라는 것은 작은 시골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가말리엘 문하생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가말리엘은 랍비죠. 굉장히 유명한 랍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율법학자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잡아서 가두면 또 이렇게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라고 할때 그때 가말리엘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그때 가말리엘이 무슨 얘기하죠? 가만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저절로 망할 거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반대해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이건 될 일이 아니다. 가만 놔둬라라는 아주 좀 지혜로운 말을 하죠. 그때 그 가말리엘이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그 가말리엘입니다. 뭐 가말리엘은 참고로 나중에 개종했다라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설이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천국 가서 가말리엘을 만나면 개종한 거고요. 어쨌든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두그 계층이 있었죠.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약간 믿는 게좀 틀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기를 바리새파라고 했을 때는 그 자기가 얼마나 그 경건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라는 거는 내가 구별되었다,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외식입니다. 외식, 그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실 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미지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바리새인 무시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은 정말 그 당시에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그 계명이나 그 율법에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기를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 바리새인 그 외식적인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고, 정말 우리가 볼 때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도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할 때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유대교 신봉자요 수호자라고 생각하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지 바리새인으로서 그냥 무야무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도 사도 바울이 나오죠. 그 옷가지가 딱 던져졌을 때 사도 바울이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지 라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우리 요즘 같으면 검사처럼 그 산헤드린으로부터, 산헤드린이라는 거는 그 유대교 그 조직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법조직입니다. 그 산헤드린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아가지고 권한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잡아서 죽이고 넘기고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기독교인이 됐을 때 처음에는 교인들이 안 믿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또 교인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도라는 건요 아무나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사도라고 그래요. 요즘 뭐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거짓 사도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나왔지만 사도는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물론 가룟 유다는 거기서 나갔고 가룟 유다 대신 다른 그 마띠아가 들어갔죠. 맞습니까? 들어가서 그 12명과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이 사도 바울까지가 사도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사도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하면 그죠?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뒤에 아세요? 회심 이후에 이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 3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기독교 사역을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바나바의 후원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지만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를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죠. 그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8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와? 바나바와 함께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뭐 이전 그 경력이 어디 가겠어요? 그 열정이 어디 가겠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수 믿어도 그냥 안 믿죠. 특심으로 믿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 후서 강좌할 때 우리가 한번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이 갈라디아서 배경을 봐야 되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주후 46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으로도 가지만 또 자기의 그 출신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가서 먼저 복음을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항상 화근이 되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얘기했다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대적하고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지만 항상 그 회당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죠. 그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죠. 시나고그. 그 조직을 이루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는 그 조직을 산헤드린이라고 하고요. 그 회당 자체를 이제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그 시나고그에서 이제 주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서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이 지역에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실 이방 지역이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전도를 하니까 굉장히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뜨겁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깜짝 놀랍니다. 놀라고 이 놀람의 논란은 예루살렘 교회로까지 이제 그 소식이 들어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 50년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죠. 어떻게 하면 좋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율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준수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복음만 믿게 할 것이냐. 그래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죠. 회의를 했을 때 야고보가 이제 딱 일어나서 복음이다 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이제 예루살렘 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50년경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을 다녀온 뒤에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다녀왔던 그 갈라디아 그 도시 그 지역에 어떤 새로운 어떤 한 사람들이 부류의 사람들이 출현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유대주의자들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뭘 가르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법이라고 하면 이제 율법이죠. 구약의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 할례는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그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이제 포경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그 구약에서 그 할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죠. 그 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게 되는 그 이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표시로서 아브라함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태어나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이 할례가 세례로 바뀌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내가 세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유아 세례는 왜 받죠?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어린 것들이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부모가 믿는다고 세례를 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맞네. 그게 논리적으로 맞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아무것도 모르는 태어난 지 이제 2년 이내에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 아이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근거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걸 할례로 했습니다. 할례는 뭐냐면 할례는 그 몸에 이제 표시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 표시를 남겼을 때 어른들만 남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다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왜 애들은 자기 신앙도 없는데 그 표시를 남겼습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으로 네가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수단이지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나의 뭐라 그럴까요?
통로, 표시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행위론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그 할례를 얘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 공동체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까지도 다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세례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자기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고, 자녀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그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 부모의 그 신앙 공동체 속에 그 아이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으로 넘어온 이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뭘 못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약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즉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고로.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복음을 안 믿고 그냥 구약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신약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특이점은 뭐냐면 예수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율법의 행위가 또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싸리 차라리 그냥 아 예수는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야, 구약을 믿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뭐 그건 당연하니까 그걸 뭐 받아들이고 할 그거 없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현대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도 믿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뭔가 율법적인 행위들을 해야, 요즘 같으면 예배에 참석하고 큐티하고 성경 하루 10장 읽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제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먼저 바른 복음을 얘기한 바울이 있죠. 그렇게 이게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의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니까 바울의 복음은 가짜다, 그거는 부족한, 뭔가 2% 부족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합니다. 바울이 왜 사도냐?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12명이 사도지. 바울이 왜 사도냐?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진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따라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 이분들은 누구냐? 당연히 갈라디아 성도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수신자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두 종류로, 뭐라고 그럴까요? 두 분류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이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먼저는 당연히 그 갈라디아라고 지명, 지리적으로 부르는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리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리적으로 북부에 있기 때문에 북부 갈라디아서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때가 사도 바울이 2차 혹은 3차 전도 여행 때라고 우리가 봐요. 그래서 그 당시 지역은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이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근거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바울이 병 때문에 갈라디아인들 가운데서 사역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근거로 이제 이 북부 갈라디아 지역에서 있었던 이 교회에 편지를 썼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북부랑 연결이 되냐면 사실은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아팠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바울이 병에 걸렸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그 아까 여기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 이때가 이제 2차 여행 때인데 2차 여행 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심한 이제 반대와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2차 여행 때. 그래서 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 부르니까 감옥 흔들리고 뭐 매 맞고 그런 장면이 다 2차 여행 때예요. 그러니까 생각근데 짐작근데 아 2차 여행 때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후유증으로 사도 바울이 아팠지 않았겠느냐 뭔가 병을 얻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표현이 아 그 2차 여행 때 그런 어떤 일련의 그 박해로 말미암아 얻은 그 후유증으로 아마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2차 여행 때 자기가 이제 만났던 그 지역에 썼던 편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남부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리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정치적인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가 이제 로마 그 통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갈라디아라고 지명을 부르던 그 지명이 그 지역이 단지 지리적으로 갈라디아에 있었던 지역만 갈라디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훨씬 더 많은 지역들이 갈라디아라는 지명으로 불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지 북부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남부에까지도 남부에 있는 그 지역 지명들까지도 갈라디아라고 이제 행정적으로 불렀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3차가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온 지역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의 이제 그런 교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다녀온 교회죠. 우리는 북부보다는 이 남부 갈라디아서를 더 지지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 근거를 지금 뭐 다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사실 재미도 없잖아요. 왜 지금 남부냐 북부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갈라디아서인데 목사님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걸 하나도 안 중요한데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로 믿음으로 의인됨의 이 구원관 그죠? 이것이 바울의 그 초기 선교부터 자기가 정립한 가지고 있던 구원관이냐 아니면 나중에 그 유대주의자들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생겨난 구원관이냐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사도 바울도 유대주의자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복음도 익어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또 율법적인 부분도 행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은근히 생각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막 이제 대립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아, 복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정립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후기에 그렇게 정립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이신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신앙은 그의 초기, 그러니까 1차 남부 갈라디아서를 지지한다면 그가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부터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그 구원의 그 뭡니까 근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편지라는 거예요. 단지 그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발달된 그런 구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갈라디아서 이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고 그 교회에 쓴 편지라고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신생교회예요. 그죠? 막 이제 1차 여행 갔다 와서 바로 편지를 쓴 거니까 이제 막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갈라디아 지역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바울이 갔다가 어느 이제 그 뭡니까 선천적인 불구자, 그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를 만나서 이제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고치죠. 고쳤더니 그 사람들이 벌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신의 능력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래서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기 시작하죠. 바울이 막 말려요. 아니다, 아니다. 우린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지 나의 어떤 능력으로 고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우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그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면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른 거는 바울이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참고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에는 능하지 않다. 글에는 능한데 말에는 능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바울은 말에 능한 사람입니다. 말에 능하지 않았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을 리가 없어요. 말에 능하지 않았다면 반대로 했겠죠. 바울을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불렀겠죠. 단지 그 고린도 그 지역이 워낙 수사학적으로 발달되고 뛰어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평범해 보였던 거지 바울은 원래 말 잘하시는 분이세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막 당신들은 뭐 대단한 뭐 신적인 존재요 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다가 막 아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로 막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리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 특성 자체가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변덕이 심하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있던 세워진 교회니까 이 교회 교인들도 뭔가 이렇게 끈기 있게 끈끈하게 이렇게 뭔가를 받아들이는 처음 바울에게서 받았던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있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이건가? 그러다가 또 뭔가 또 새로운 얘기 들어오면 저것도 좋아 보이는데?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엄한 내용이 보세요. 사건의 발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엄하게 표현을 하는지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반드시 9시 반에 끝낼 겁니다. 맨날 말은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그냥 어떤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인간 바울로서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 나 사도 아니라 그랬지. 나 사도 맞거든. 그 사도가 어떻게 사도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사도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임명한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고 쭉 나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친근하고 친밀하고 좋은 관계라면 자기의 어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내가 누군지 알지?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겠죠. 굉장히 부드럽게.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써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1장 그 서두부터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도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부르냐면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사도 바울이 주로 쓰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혹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여튼 뭔가 좀 그 교회를 표현할 때 약간 좀 수식어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냥 딱 끊어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참고로 갈라디아 교회라는 그 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는 회람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느낌의 여러분 이 느낌은요 아 이게 그냥 편지니까 썼구나가 아니라 굉장히 바울의 어떤 그 퉁명스러운 어투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뭔가 못마땅한 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바울의 어떤 그 불만이 지금 이 1절에서 표출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 서신 중에 유일하게 감사가 안 나오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보통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감사나 찬양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로 인해서 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 너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다 그런 게 나오는데 유일하게 안 나오는 편지 서신이 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하다못해 고린도 교회도 나와요. 그 말 많고 그 뭔가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던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써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바울의 인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이 눈치채셔야 돼요. 바울이 화났습니다. 바울의 분노.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같이 속히 떠나. 이같이 속히 떠나라는 것은 뭡니까? 믿은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뭔가 이 느낌이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쩜 이렇게 내가 전해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빨리 그 복음에서 벗어났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니까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부드럽게 했지? 부드럽게 했지? 사실은 굉장히 센 표현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고 도무지 답답해서 아주 미치겠어. 그래서 이 똑같은 게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표현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한국말로 바꾸면서 또 이제 약간 좀 순화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 원래 이 서신의 어떤 그 문맥상 분위기상으로 보면 굉장히 센 표현이에요.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리석도다 이 바보들아 이거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리석도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들어와서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통영에 있는 해양청에서 이제 통역 아르바이트를 이제 제안이 왔어요. 제안이 와서 제가 이제 통역을 하러 이제 그 해양경찰청을 갔습니다. 갔더니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 외국 배가 들어왔는데 외국 그 배에 불이 났고요. 그리고 선장이 그 이제 화재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부검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화재로 죽은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은 거예요. 이게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일어났고 이제 그걸 덮기 위해서 이제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청에서 이제 그 외국인 선원들을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이제 용의자가 추리고 추려서 두 명인가 세 명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신문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통역을 이제 하는데 제가 뭔지 모르고 갔어요. 그냥 방학 때 놀면 뭐 하겠냐. 용돈 좀 벌자 하고 갔는데 그게 살인사건 통역인지 몰랐어요. 그래 경찰청으로 오라 그럴 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제가 한 며칠 있었어요. 그 주변에 모텔을 잡아주더라고요. 잡아주는데 제가 이제 딱 갔더니 이제 그 형사라 그럽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앞에 외국인이 앉아있고 저보고 이제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건 괜찮았어요. 부드럽게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나요? 자기가 안 했다 그러지.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빨리 신문을 해야 되니까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이 이러면서 이제 삐리리 엑스 뭐 엑스 삐리리 뭐 신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통역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순화된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야이 어쩌고저쩌고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뭐 네가 죽였지 이러는데 당신이 죽이셨습니까? 이렇게 딱 이제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는 이제 뭔가 이렇게 그냥은 안 나오니까 분위기로 이제 막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좀 겁에 질리게 해서 뭔가 좀 자백하게 하려고 세게 막 얘기하는데 잘 가만 보니까 자기는 막 세게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거야, 자기를. 그 나보고 너 제대로 통역하고 있는 거 맞냐고 물어봐요. 맞다고. 제대로 통역하고 있다고. 그러면 또이 사람이 막 욕을 하면서 너 네가 죽였지 않냐고 막 하면 저는 또 아주 정중하게 근데 대학생이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건은 미국으로 빠졌고요. 대사가 와서 그 용의자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 이상하다. 보통 이 정도 되면 다 부는데 안 분다. 이러면서 굉장히 형사분들은 의아해했어요. 지금에 와서 제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 가득합니다. 못하겠더라고요. 막 그렇게 막 저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뭔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 어리석도다. 그러면 아, 어리석었구나. 아, 바울은 참 이상하게 생각했구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4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이 나오죠. 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반응했을까라는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바울 사도와의 그 관계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바른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가면 되지. 그죠? 그리고 누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누가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그게 그냥 믿고 아니 내가 들은 건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교인들이 갑자기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뜬금없는 이 얘기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솔깃했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지금 고린도 교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왔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들었어요.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사실은 교인들이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죠. 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바울이지만, 또 사도가 엄청 많다더라. 어디에 많아요? 예루살렘에 엄청 많은 거예요. 여기는 한 명인데, 저기는 12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도들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요, 예루살렘 그 믿음의 분위기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복음을 유대적으로 좀 생각하고 딱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뭔가 그 유대교적인 냄새를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뭐 되는 거지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냥 안 된다. 뭔가 좀 치료해야 될 의식이 있고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수 있냐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전도할 때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고넬료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여기서 고넬료가 누구죠라고 하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자, 고넬료를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걸 얘기해야 돼요. 찾아보시고 고넬료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보면 이제
고넬료는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건 당연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듣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왜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당연한 건데.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놀랍니까? 그 뒤에 보세요. 지금 이 10장이니까 11장에 가면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교회로 가서 그걸 이제 그 뭡니까? 보고를 해요. 전도 보고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아까 할례를 전했잖아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러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심상찮죠? 이 지금 베드로가 어디 유대교 회당에 가서 이 얘기 보고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이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했는데 지금 엄청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무할례자라는 거예요. 무할례자. 할례 안 받은 사람 어떻게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은근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바울도 사도지만 여기는 쪽수를 봐라. 여기는 한 명이고 저기 12명이야.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어떤 얘기가 있는 줄 알아? 원래 거기가 오리지널 복음이야. 이 복음은 뭔가 좀 부족한 2% 부족한 복음이고 저기에서 말하는 복음이 진짜 오리지널이야. 근데 저기가 어딘지 보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도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관심이 가죠. 이제 이게 발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직접 누굽니까? 다른 전도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바로 이 관계. 아, 진짜 복음이 어디 있을 건데. 진짜 오리지널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의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그것이 두 개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복음.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설령 하나님이 보낸 전령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처음 가서 얘기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얘기했어요. 저주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사님이 성도에게 저주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우리나 나도 만약에 내가 처음 얘기한 거 말고 다른 얘기하면, 다른 복음을 하면 나도 저주받고 그걸 듣고 부안 애동하는 너희도 저주받고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다른 이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하냐? 그거는 지금 사도들이 저기 예루살렘에도 있고 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합의가 안 된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저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제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인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죠. 아, 왜 그러시냐고.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헷갈리겠냐고. 그냥 조용히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책망을 해요. 어찌 네가 그러냐. 그 얘기 뭡니까? 분위기를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단지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 잘해봅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교인들은 복음이 두 개인가?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인가? 헷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미쳐요, 안 미쳐요? 인격이 모자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회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으니까 휘청휘청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휘청휘청 그리고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들은 복음과 그 말씀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최신 복음이라고 어디 듣고 있는 거 있으세요? 최신 막 요즘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이 새로 나온 2.1 버전 복음이라고 혹시 듣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어떤 특별한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계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이게 처음에는 다 열심히고 간절하죠. 그래서 은혜 받아요. 은혜 받다가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서운해. 아, 처음에는 막 우리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그죠? 아,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점점 식죠.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난번에 들었던 그 말씀이네. 이번에 예화만 바뀌었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다 보면 뭐 좀 새로운 거 없을까? 아 이게 좀 은혜가 필요한데 말이야. 내가 예전에 그 뭔가 이렇게 뜨거웠던 그 뭐 있잖아 그 그러면서 저기서 갑자기 누구 와서 그런 거 여기 있는데 최신 복음이 있어요. 최신 복음 그래요? 야, 딱 듣고 들어보니까 새롭거든요. 이전에 듣던 복음이 아니에요. 야 이걸 풀어내는데 기가 막혀 막. 단어와 단어 막 비유를 섞어가면서 이게 원래 이런 뜻인데 몰랐죠? 예,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나 요즘 새로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뭔가 영성이 한층 더 자라난 것처럼 생각하는 제가 좀 오바를 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른 복음 그리고 정말 성경에 근거한 복음 위에 딱 서는 거 거기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 문제예요. 항상 이 간사한 마음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우롱당하지 말고 마귀에게 우롱당하지 말고 이단에게 정말 굴욕당하지 말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서기를 바라요. 정말 신실하신 그 복음 내가 처음 들었던 그 내가 기뻐했던 그 기쁜 소식에 바로 서시기를 바라요. 마귀가 살짝 바꿔서 가져옵니다. 이단이 뜻이 그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러나 끝이 달라요.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왜 666입니까? 뭐 그걸 이제 제가 어떤 요한계시록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 666이 어떤 사탄적인 그런 상징으로 돼요? 원래 7이 완전 숫자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 숫자예요. 그런데 왜 6이에요? 그것도 666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7은 아니고 거의 비슷한 그러나 딱 모자란 하나.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마귀의 특성 아닙니까? 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씁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기의 권위, 이 권위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권위를 다시 세우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려고 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자기의 사도적인 그 권위를 재확정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그리고 나 혼자서 지금 사도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인정했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 그리고 나 사도 그들이 말하는 복음 내 복음이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사도요. 우리는 같은 복음을 얘기하고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는 베드로가 그때 잠깐 실수한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틀렸다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어.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희들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행위가 아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첫 번째 자기의 사도 권위를 재확증합니다. 여러분 권위가 없어지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은혜 못 받게 하려면 뭐 할까요?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하는 것은 둘째치고 일단 그 목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뭔가 이렇게 단점들, 명암이 있으면 그 그림자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목사에 대한 그 어떤 교회 지도자에 대한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 많죠, 여러분. 내가 말씀에 시험 받는 교회에서 시험 받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나 목사한테 나 교육자한테 시험 들었어. 그게 누가 원하는 거죠? 교육자가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육자가 나는 이번에 이 성도를 시험 들게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왜? 시험 들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랬을까요? 분명히 오해가 있었겠죠. 그죠? 의도치 않은. 그러면 성도님이 시험 들게 원했을까요? 나는 이번 올해는 시험 들고 싶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1번 시험 들기.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도도 원치 않고 교육자도 원치 않는 그 시험 드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그겁니까?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자가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시험에 들어요? 마귀에게서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시험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줘요?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왜 줘요? 그 교육자에 대한 권위가 흔들리면 복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주부터 이제 예배 은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주부터 마음이 갑자기 냉랭해지고 냉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막 그냥 복음 전하고 하면 되지? 내가 사도인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인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자랑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다시 그 내가 전한 그 복음이 권위를 되찾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제 증명해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여덟 가지의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저주를 받지 말라, 갇힌 자가 되지 말라, 종이 되지 마라, 대신 자유로운 자가 되라, 자유를 얻으라, 자유로운 자가 되라.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자유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었지만 수많은 종교적인 의무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의 그 경건의 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여러분들이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를 새롭게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갈라디아서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그 단어들의 그 횟수를 제가 좀 정리해봤어요. 이 보면 여러분 쭉 다 있는데 여러분이 빈칸이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율법이 32번이나 나옵니다. 단어가. 그리고 육신 16번, 할례 받다, 할례 행하다 13번, 그리스도 38번, 성령 17번, 믿음 11번, 은혜 이렇게 쭉 있고 자유 10번, 노예 11번. 이건요. 물론 이 단어들이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나 유독 갈라디아서에 엄청 많이 나와요. 다른 서신과 비교할 바가 못해요. 유독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볼 때 아, 이 단어들의 느낌을 보세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 전체 그림들 한번 짜맞춰 보세요. 어떤 분위기가 나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를 읽어내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잘 읽어야죠. 그런데 잘 읽는 방법은 뭡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뭘 강조하는지를 내가 보면 그 저자의 의도라고 하잖아요. 그 저자의 의도를 내가 잘 캐치하는 것이 잘 읽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는 아무래도 같은 얘기들이 많이 반복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들은 아무래도 입에서 계속 붙어 있을 테니까. 저는 이걸 다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면 이제 밤새야 되니까
이 중에 네 가지 율법, 성령, 믿음, 자유. 이걸 저는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령과 믿음과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잠깐 쉬고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5분만 쉬고 우리 다시 이제 그 핵심적인 이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그동안 뭔지 몰랐던 이렇게 기쁜 소식, 말 그대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 2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어떤 게 힘들어져요? 해야 되는 이제 일들이 생긴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별로 상관없던 건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뭐 큐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제자 훈련 받으라 그러고 사역 훈련 있다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그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이제 고달파지는 겁니다. 고달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달파지는 것이 단지 그냥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훈련 받아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걸 하면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고 그리고 내가 복음에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은근히 지옥 갈까봐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지옥까지는 아니라도 지옥 어디 근처 이렇게 방 잡아 놓을지 않을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오히려 믿기 전에는 굉장히 가까웠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경건 생활, 훈련들, 어떤 봉사 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이걸 저는 이제 현대판 율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 당시에 이제 율법은 뭐였냐면 할례와 음식 규정과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대주의자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안 믿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 출신, 사도 바울처럼, 그죠? 유대교 출신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여전히 예수님 믿는 거 십자가 플러스 율법의 어떤 행위들, 구약의 어떤 의무들, 그런 것들을 같이 해야만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 한 예로 할례, 그리고 음식, 그리고 절기, 여러 가지 뭐 안식일, 뭐 희년, 뭐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만 그런 것들을 지켜야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되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또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율법이 금지한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있어야 하고 거기다가 선한 행위도 율법도 따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율법과 은혜를 섞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그죠? 그 믿음으로는 어떤 조건들이 있었나요? 믿음으로 플러스 헌금 얼마 내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플러스 일단 이렇게 뭐 다른 어떤 조건들, 뭐 교회 10회 이상 참석, 뭐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점점 나에게 등급이 생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1등급이 있는 반면에 저기 저질의 어떤 있지 않을까. 1등급이 있으면 한 3등급, 5등급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지금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죠. 지금 너희가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때문에. 그죠? 근데 누가 너희를 꾀드냐? 십자가 외에 뭘 또 더하라고 너희 보고 얘기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은 결국은 내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분명히 묻고 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육체는 뭐예요 결국? 앞에서 성령이냐 율법이냐 물었으니까 여기도 성령이냐 이것도 율법이라는 거죠. 육체는 뭐예요? 이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원을 받은 것이 네가 율법의 어떤 의무들을 지켜서 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예수 십자가로 그 믿음으로 그 공로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거기다가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차를 한 대 선물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좋은 차를 하나 딱 사가지고 우리 형제에게 주면서 형제 이거 선물이에요. 제가 세워놨으니까 키 있고 가져가시고 공짜니까 가져가시고 1,000만 원만 내세요. 이러면 이거는 선물입니까? 대가입니까? 보상 대가입니까? 이거 선물이 아니죠. 선물입니다. 그래놓고 돈을 받아내는 것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이 주로 그렇게 놀더라고요. 500원만 내면 이거 공짜로 해줄게. 이건 도대체 무슨 표현이에요? 500원을 내는데 어떻게 공짜입니까? 근데 500원만 내면 뭘 해주면 내가 공짜로 해줄게. 그건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그러나 할례 받아야 돼? 그러나 절기 지켜야 돼? 이거는 도대체 어떤 어법이죠? 어떤 논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건 도대체 그 율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 아니 율법은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면 그러면 뭐라도 하겠지만 이거 원래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거 지켜야 구원 받는다라고 주신 건데 그거 지키면 좋은 거죠. 그거 이왕 하는 김에 예수 믿으면서 그것도 같이 하면 제일 좋지 않나요? 자,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떤 믿음이죠? 믿음은 항상 대상이 있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할 때는 내가 그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대상이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율법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이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교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몽학선생이 도대체 누군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보니까 초등교사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그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참고로 우리 성경이 이제 그 중국 그 처음에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중국 성경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좀 아마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봅니다. 어쨌든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나는 법을 어긴 자요.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서 놓이게 되는 그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지
구원의 수단으로 이거 믿으면 너 구원 받는다 라고 주신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지 그걸 잘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인간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 깨달아요. 뭐?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질문. 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죠?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은요. 100가지가 있으면 199개만 지키는 그런 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100% 완벽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하고 완벽하죠. 그죠? 하나님이 뭐 그 정도 됐으면 됐어. 내가 봐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분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딱 보니까 아 이게 그냥 내가 유대인 지금 뭐 현대 유대인들도 지금 그렇게 하지만 뭐 그냥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려면 다 지키든지 그거 아니면 그러면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 저주를 네가 이제 받게 될 거다. 자, 그래서 내가 뭘 깨달아요? 아, 이 율법 가지고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 결국은 이거 하나라도 못 지켜가지고 어겨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심판대 아래 들어갈 거라는 것만 깨달을 뿐이지 이거 지켜서 구원 받는다고 나는 생각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걸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저주 아래 놓이는데 내가 거기에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에는 이제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는 줄 아세요? 구원은 율법의 산에서 한번 헤매본 사람이 구원의 산에 올라가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율법의 산에서 아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얼마나 나는 무력한 죄인이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 그 사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문은 회개라는 문입니다.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기독교 안에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구원을 덥석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 자기가 얼마나 지옥 가기에 합당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손 내밀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주셨구나.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제가 일단 받아둘게요. 그렇게 가지고 되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산에서 헤매면 아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 주 예수를 믿는 것과 이 율법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이 율법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의의는 100% 완벽한 완전한 의의 너는 거룩하다
라고 하는 그 의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율법의 마침, 마무리, 결론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시니까 그럼 이 율법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율법의 남은 역할이 있습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데려가는 초등학문, 아 초등교사, 그죠? 몽학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더니 예수님이 내가 해야 될 모든 율법의 그 조건과 의무를 다 감당해 주셔서 예수님이 내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은 뭐 하면 돼요? 그래도 지킵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왜? 예수님이 나의 율법의 완성. 여러분 이걸요 율법의 산에서 헤매지 않으면 이걸 이 진가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진짜 복음의 감격과 감동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한번 율법적으로 한번 살아봐라고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은 너무 율법적으로 안 사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뭘 알아야 되냐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하여?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이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성도에게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구약의 그 모든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모든 그 의무와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유자가 되라. 자유해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서 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서 짐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그 짐은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세상의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맥도 없이 그냥 그 성경 구절만 딱 따가지고 오니까 기도할 때 참 쓰기 좋은 성경 구절이 돼버렸지만 거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요 이 율법의 짐 때문에 죽어가고 있던 그 당시에 그 수많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교들의 그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짊어진 그 짐 때문에 죽어가고 있던 쓰러져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자유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누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쉬게 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나를 내 모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와 내가 치러야 될 그 대가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왜? 그분이 대신 내 짐을 짊어지시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율법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 1, 2년 다니셨어요? 다 듣고 다 설명 듣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속에는 이 율법적인 부분들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해야 내가 사랑받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어떤 행위들을 해야만 내가 좀 이 사람보다 좀 더 나은 크리스찬으로 보이는 왜 그런 것들 가운데 내가 휩싸일까? 왜 율법이 매력적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훌륭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훌륭해 보이기 때문에. 아, 뭔가 대단한 걸 얘기할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김을 싹 빼죠. 교만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내가 이 사람보다 나아 보일 게 없는 거죠. 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본성이 어디 가나요? 내가 있으면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수고의 무거운 그 짐을 다 내려놨지만 다시 짊어져요. 그런 걸 하는 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금식하고 금식하는 티 내고 손들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오 저분은 중보기도팀이야. 우리 교회를 살리고 있어. 막. 오 이분 저 윤현부 주일학교 교사하신대. 와 제자훈련 받고 있어. 제자훈련. 그게 하나의 감투가 되고 하나의 자격이 되어서 그러면 은근히 그거 있잖아요. 나 월요일날 큐티 강좌 듣는 사람이야. 너희는 그 시간에 다 쉬잖아. 집에서. 그냥 집에서 TV 보고 하지만 나는 말씀 사모하거든. 여러분 여기 나온 여러분 너무 귀하세요. 너무 귀한데 우리 속에 그 사모하는 말씀에 대한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지 않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제자 훈련 안 받는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 나는 봉사하기 때문에 봉사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 무슨 아시겠어요? 열교회 하는데 열교회 갔다 오더니 이 정말 이 미션을 처치해 정신도 모르고 지금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안 되고 목사님이 힘드신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있습니까? 나는 아침에 일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내 차로 다른 교회 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니까 막 진이 빠져요. 그리고 와보니까 아주 편하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무리들을 봤어. 그러면서 나 한편으로는 내가 좀 더 괜찮아 보이고 내가 좀 나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훌륭해 보이는 거. 아, 이런 나는 얼마나 대단할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0절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키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나쁘게 살아야 됩니까? 예,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지금 나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플러스 알파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날 이거는 이제 그 안식일, 속죄일, 다른 월삭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겁니다. 매월 초하루가 이제 월삭이고요. 절기는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 세 개의 절이고 해는 안식년, 휘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온 이것들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어, 저 사람 저 뭐야? 어, 저기 뭐 희년 지키는 거. 어, 어떻게 지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 나는 거죠. 그래서 권영경 교수는요. 위선적 영성의 유혹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전통적인 관점이 있고 갈라디아서를 조금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권영경 교수님이 이제 약간 좀 다르게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제 행위냐 믿음이냐 그 어떤 대조로 봤는데 권영경 교수님 그게 아니라 이 율법 그게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조건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위선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바른 진짜 영성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잘못된 영성의 유혹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표지라는 거죠. 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표지.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믿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믿음은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인간이 율법이나 선한 삶이나 도덕적인 삶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그 구약적인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는 율법 다 지킨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죠. 그죠? 우리가 이는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믿음은 대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표현은 정확히 어떤 거죠?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 말뜻은 뭐예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다 외우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님 못 박히실 때 함께 죽고 예수님 살아나실 때 함께 산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생명은 누구 생명이라고요? 예수님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숨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숨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영생의 생명력으로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영생은요 천국 갈 때 맞바꿔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이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을 때 죽었어요. 어떻게 죽어요? 난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죽었죠 목사님? 참 이런 것도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세례받을 때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세례의 개념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경험한 일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이런 작용으로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하고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죽은 거는 난 살아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얘기 뭡니까? 여러분의 예수 믿기 이전의 그 정체성, 그 신분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전 남편인 죄와 죽음과 사탄이 여러분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죽어버렸으니까. 죽으니까 자동으로 전 남편하고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새 생명으로 새 신분으로 새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난 그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난 죽지 않았어요. 나는 부활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여러분하고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뭘요? 자리를.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님 자리로 넣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자리로 가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위대한 맞바꿈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자리 바꿈이라고 말씀하시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거룩한 맞바꿈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야 될 내 자리, 율법 못 지켜 죽어야 될 내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의 자리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언제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신앙 고백할 때, 그 거룩한 맞바꿈이 일어나니까 나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왜 들어가냐면 여러분이 좀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요. 완전해요. 왜?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난 제대로 못 살고 있는데요, 목사님? 난 지금 뭔가 확신이 안 들어요. 확신이 안 든 여러분에서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한 번의 제사, 십자가 그 제사로 얼마 동안 온전하게 하셨다고요? 영원히,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는 자와 이걸 헷갈리는 자는 완전히 틀려요. 자, 여러분,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에서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비로 이제 변태하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애벌레랑 나비는 완전 다르죠. 그죠? 그런데 애벌레는 애벌레고 나비는 나비지 나비를 보고 거듭난 애벌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나비라는 표현이 따로 있지 나비를 보고 이 구원받은 애벌레를 봐라. 이 변화받은 애벌레를 봐라.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약간 고쳐가지고 대충 이렇게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조금 착하게 조금 완전하게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그냥 주신 거예요. 애벌레가 아니라 그냥 나비예요. 구원받은 애벌레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맨날 나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지요. 그건 뭔 말입니까? 성도죠? 거룩한 성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뭐 겸손의 표현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깨어지고 무너져도 뭘 믿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그 거룩한 맞바꿈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그분을 위해서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예수 믿으면 뭐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쉬워요. 뭘 하면 돼요?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맞바꿔져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전에 당신의 정체성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일하도록 역사하도록 허락해 드리세요. 따라가세요. 순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자, 예수 믿으면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큐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빠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자훈련 꼭 받으세요. 안 그러면 2급 그리스찬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내가 믿고 계속 허락해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죄가 끊어져요. 여러분 죄는 훈련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정체성이 바뀌어야만 끊어지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동성애 하는 분들이 그걸 버티고 안 하려고 애써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을 때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변화되는 출발점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자랑해요? 내 자랑은 뭐 어떤 과정을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해되시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건 뭐예요?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새로운 이 정체성, 이 신분,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성도라고 하시는 그 정체성,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아버지 성령은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은 너무 좋은 내용이지만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셔서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고 네? 자, 일단 자유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얘기, 그러면 율법 지킬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6장에 가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런 얘기 할줄 알았다, 이놈들. 이러고 이제 뒤에 얘기가 나와요. 이제 성령의 열매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면 그러면 마음껏 죄 지으면 됩니까? 꼬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까 그러면 그럼 이제 나가서 죄 지어도 돼요? 이제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부르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며 살고 싶을까요?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식당 주인인데 밖에 우리 식당 앞에 보니까 거지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굶고 이렇게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 많은 식당 주인이야. 그래서 불렀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식당에 뷔페 있는데 마음껏 드세요. 네? 아니 먹어도 됩니까? 네, 제가 다 지불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거는 제가 다 감당할 테니까 와서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 보다가 그러면 제가 저기 있는 저 음식 쓰레기 먹어도 돼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지금 뷔페를 차려놨는데 뷔페를 먹어야 되는데 저기 지금 버리려고 내놓은 거 저거 제가 먹어도 안 되나? 되나?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의 이제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그러면 막 살아도 되나요? 이거 완전히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예화의 주인공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목표가 이게 돼버렸어요. 죄를 안 짓는 것. 죄를 안 짓는 것.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안 짓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막이 사람을 저기 음식물 쓰레기통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막 땡기는 거예요. 그게 가지 말라고. 그게 가시면 안 된다고. 그거 먹는 거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먹으려고. 아, 좀 먹고 싶어요. 내가 먹게 해주세요. 그것도 물론 먹을 만할 거예요. 맛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또 자기 옛날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그게 인이 박혀가지고 난 저거 원래 먹던 주식이에요. 난 저거 먹어야 돼. 그리고 가요. 그러면 식당 주인이 좀 그러지 좀 말라고. 꼭 교회가 이러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아, 쟤좀 이렇게 뭐왜 이렇게 뭐 이제 교회에서는 좀 죄짓지 말라고 좀. 그만 좀 그렇게 나쁘게 살지 말고 좀 착하게 살라고.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지로 하여금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이 뷔페를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이 음식을 맛보게 하면 되는 거죠. 이 음식을 먹이면 자동적으로 그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밥맛이 떨어지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더 높은 수준이 이제 그 수준의 그 기준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그런 아둥바둥 할 때는요, 그 옛날 신분, 옛날 정체성으로는 그렇게 살아요. 내가 거지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그 식당 주인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난좀더 다른 거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 믿었을 때 해야 되는 일은 예전같이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남자 성도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괜히 예수 일찍 믿어가지고. 그걸 못해. 그때 진짜 좋았는데. 안 그래도 막 옆에 친구들이 막, 야, 너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예수 너무 일찍 믿었어. 죽기 전에 쌈박하게 딱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는데, 그 전에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고.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을 죄의 추억으로, 죄의 쓰레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저 스스로 대놓고 얘기하면 상처받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얻었어. 옛날에 그 종의 그 율법의 멍에를 매든 그것이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유 가지고 죄 짓겠냐? 그걸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내가 자유 얻어가지고 육체의 귀에 삼아서 육체 누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는 옛날 정체성 얘기고, 새로운 그 믿음으로 새로운 그 정체성을 받았으면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게 새로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법은요 자동으로 지켜지게 돼 있어요. 이 기준으로 살면요,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요, 율법? 아마 나중에 천국 가보면 나 엄청 율법대로 살았네, 그거 깨닫게 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결국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아시겠어요? 놀라운 사도 바울의 논리 아닙니까? 내가 뭘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나는 이제 그냥 사랑으로 섬기는데 내 모든 것 투자하리라. 무슨 재미로 살아? 친구들이 물어요. 넌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재미로 살아? 얘기하세요. 이 재미로 산다고 얘기하세요. 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재미로 살아. 난 그거 하려고 살아. 나는 그거 못하면 죽어. 나는 오로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이거 하라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 오늘 데려가셔도 돼. 나는 그 재미로 살고 그거 하려고 살고 그거 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율법은 지켜져 있어요. 왜?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자녀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죠. 요즘 그 뭐 어린이집에 뭐 애 때리고 뭐 쓰레기 음식 먹이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은 그 아이를 이제 양육하고 키우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 법 규항들, 그 내용들, 규칙들, 어떻게 애 키우고 애 뭐 먹이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 그거 다 공부하셨나요? 그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애를 키우셨어요? 내 아이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안 키우니까 그런 거죠. 나는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니까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나는 펴봐야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있을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법은 부모가 아닌데 부모인 척 하는 사람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켜야 되냐? 이것도 해야 되냐? 목사님, 저 어떻게 살면 돼요? 뭐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을 이제 남은 인생을 뭐 하면 살면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건 뭡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거 하면 여러분은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나는 이미 자유하고,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사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계신데, 우리 청년들 어떤 직업 중요하지 않아요. 비전은 직업이 아닙니다. 비전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걸 수단 삼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비전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가면 너 세상에 살 때 직업이 뭐였냐 물겠습니까? 너 무슨 대학 나왔냐 물을까요? 너 지방대 나왔어? 진짜 왜 했니 도대체?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넌 직업이 뭐였냐? 목사. 야, 목사 좋지. 목사는 좀 돼야 내가 좀 거룩하고. 너는 뭐였냐? 전 사업했는데. 야, 죄 많이 지었겠다. 그러실까요, 여러분? 성속이 없죠. 직업에는 성속이 없죠. 모든 것이 거룩하죠. 뭘 목적으로 하면 무슨 일이든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하라. 그죠? 그게 뭡니까? 결국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의 비전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수단 삼는 거. 그러면 율법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의 무용론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무용론자, 폐기론자냐?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율법 지키면 산다니까요? 아니, 율법 이상으로 산다니까요? 그럼 법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누구한테요? 죄 짓는 사람들한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법의 정신을 모르고 그 법의 정신대로 살지 않는 사람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옳은 사람은 누굽니까? 의인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 이 의가 없는 자. 이 율법의 정신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이 율법을 자신이 어떤 신앙의 표지, 자격, 훌륭해 보이기 위한 도구로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다. 왜? 그리스도가 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무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봉사해야 됩니까? 교사 봉사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중보기도 나가야 되고 월요일날 큐티 강좌 나오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미 내가 뭔가를 해야 해서 뭔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고 자격 얻는 거는 누가 마무리했다고요? 예수님 마무리했어요.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내가 그걸 알면 자유예요, 여러분. 자, 김인용 목사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으셔도 돼요. 이제 제가 조만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단 시비로 쫓겨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된다라는 거알 때, 그때부터 성경 읽고 싶어지실 거예요.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천국 간다는 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요. 큐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큐티 세미나 강사인데 이 얘기를 하고 무덤을 파고 있죠. 큐티를 오늘도 해야 돼? 오늘도 또 올려야 돼? 이러면요, 그거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 이번 주에 큐티 7번 했어요. 괜찮죠?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하셔야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게 됐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애 편지가 왔습니다. 누구한테서 왔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연애 편지가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그걸 딱 놓고, 야, 이거 읽어야 돼? 아, 진짜. 그래서 딱 뜯었어요. 뜯고는 읽어 나가는데 10장이나 썼어. 이뭐 편지를 무슨 이렇게 10장이나 써? 제가 이러겠습니까? 오늘 편지가 왜 이렇게 얇어? 게을렀구만. 아주 그냥 밖에서 이렇게 남자친구가 나라 지켜주는 덕에 씨가 남은 편지라도 두껍게 써야지. 그러면서 읽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한번 읽었어요. 그냥 넣어놓을까요? 또 읽죠. 또 읽고 묻고 입고 뭐 입고란다. 뭐라 그러죠? 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막 군생활 하면서 막 힘들 때막 구부할 때그 여자친구 해줬던 그 말, 그 단어, 그 문장 하나에서 그랬지. 이제 나가면 만날 건데 좋겠다. 근데 이 단어는 왜이 표현을 썼을까? 이런 단어도 있는데 왜이 단어를 썼지? 뭔가 또 이렇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구부하면서 생각나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 아들이 군에서 편지 보내주면 딱 읽고 한번 읽고 버리나요? 나중에 한 제대할 때쯤 받은 편지 말고요.
첫 편지 있잖아요. 막 내 아들이 막 엄마 보고 싶어 이러면서 막 보내준 그 편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막 눈물에 젖잖아요. 막 아들 고생한다 그러면 막 더 이렇게 그걸 여러분 해야 돼서 합니까? 아,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또 성경 오늘 읽어야 되는데 오늘 절이 엄청 많아.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오늘은 67절까지 있어. 이야, 죽이는구만 아주. 사람을 아주 그냥 가만 놔두질 않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의무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을 벗어나면 이제 하고 싶어져요. 왜 여러분이 그동안 그것이 의무감이었어요? 큐티 해야 된다라고 느끼니까. 성경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읽어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읽는 거예요? 큐티 왜 해요? 사랑받으려고 큐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은 존재고요. 구원받은 존재고요. 천국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제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죠.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김연아의 영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을까요? 예? 뭐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의 영 안에 여러분 영이 빠지고 김연아의 영이 들어왔어요. 아시죠? 그 스케이트 타는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의 영이 들어오면 갑자기 막 트리플 엑셀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갑자기 노가다 판에 가서 공사하고 싶을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뭐 하고 싶을까요? 물어보세요. 제가 이런 묻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면 뭐 하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김연아의 영이 들어오면 뭐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럼 뭐 하고 싶어질까요? 아, 내가 괜히 예수 일찍 믿어가지고 그때 그거를 못한 게 이렇게 천추의 한이다 그러고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성이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품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것. 이걸 이제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적인 열매예요. 다 기질적인 변화고 다 관계적인 변화예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사랑으로 종로로 타요? 아, 난 너무 귀해. 난 너무 예뻐요.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서 어떤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살지 말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그거 언제 다 생각하면 살아요. 그냥 한 가지 정신 원리 뭐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섬기는 것 그거 살면 천국 가보면 주렁주렁 맺어져 있는 거예요. 주렁주렁.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맺으면서. 이거 천국 갈 때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장례식 많이 갑니다. 장례식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구나. 그거 하나 깨닫고요. 아, 딱 하나 가져가는구나.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거 말고 또 가져갈 수 있는 건 뭔지 저한테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준비하면서 가야죠. 여러분은 지금 뭐 준비하고 계세요? 성령의 열매 중에 몇 가지는 꽉 찼는데 몇 가지는 텅텅 비어있죠? 그건 뭐예요? 그거 지금 채우고 가야죠.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이 천국 가는 티켓인 줄 아세요? 그래서 죽을 날은 멀었고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괴로운 인생입니까? 아니죠.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치열하게. 이 성령의 열매 맺어가면서 왜? 참 자유를 누렸으니까 해야 돼서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유의 대헌장이에요. 더 이상 이제 충전하고 방전되는 삶을 끝내세요. 여러분 속에는 배터리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발전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는 발전소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배터리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를 배터리라고 정체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번 특세 때 충전됐어. 열심히 살지만 가을쯤 되면 방전되죠. 그래서 또 충전 받는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 발전소 스위치만 올리시면 돼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스위치 올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이제 여러분 속에서 강물같이 여러분의 속을 적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가게 할 겁니다. 이걸 누가 다 하게 하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성도는 뭐 자랑해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얼마 전에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이것만 타고 파파로티라는 영화인데 그 조폭 고등학교 아이가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제 아주 훌륭한 성악가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영화 포스터인데 여러분 혹시 시간 되면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실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똑 그냥 한마디로 깡패예요. 근데 보세요. 성악천재 건달, 큰 형님보다 무서운 적수를 만나다.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인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율법의 의무와 여러 가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여있던 내가 더 큰 존재, 더 큰 능력을 만나서 내가 맨날 그냥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노래 부르는, 그죠? 새로운 인생이 됐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행복을 주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 학생이 이제 귀국해서 고국 이제 리사이트를 해요. 거기서 앵콜 곡을 이걸 불러요.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그래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분 모시고 가면 돼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리저리 둘러봐도, 그죠?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거. 그런데 그 주님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내 속에 사신대요. 그리고 그냥 내가 되셨어요.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요즘 계속 이 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고 다녀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뭐 괜찮네요. 행복을 주는 분이 있죠? 죄와 율법의 노예 생활하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를 참 자유와 참 믿음과 참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